이걸 지금 옷을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뒤집어 놨는데 안쪽이 무슨 울바지 같아요. 그쵸? 안에 되게 피부에 닿았을 때, 세상에. 그래서 저희가 파우더 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부드럽고 빼곡한 어머, 어머, 김옷들이 진짜. 배부터 발목 끝까지 있어요. 잠깐, 이거 정말 여러분, 이거 무슨 울바지 같지 않아요? 이거 맞아요. 안쪽에 뒤집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 솔기 보이 뒤집어 놓은 건데, 안쪽에 이렇게 정말 부들부들부들부들하니, 무슨 울바지 마냥 안에 기모를 그렇게 정말 부드럽게 이렇게 일으켜 놓은 거예요. 근데 기모바지가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제가 아예 그냥 스와치를 가지고서 보여드릴 텐데 어떤 분들은 기모바지가 되게 딱딱하고 그다음에 둔탁하고 아우 나 그거 이제 힘들어서 못 입어 이런 말씀들 하시게 되는데 이 바지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신축성이 엄청나게 이렇게 늘려도 반대로 이렇게 늘려도 안쪽에 기모는 기모대로 포근하고 따뜻하게 전부 다 일으켜져 있는데, 심지어 신축성까지 이렇게 사방스판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신축성이라는 편안함을 장착하고, 예. 네. 기모라는 따뜻함을 장착하고, 마찬가지, 그레이 세걸 컬러도. 다. 그레이도 보시게 되면은 안쪽에 아까 그레이, 그 다음에 블랙 컬러도 역시 마찬가지, 블랙의 기모가 일으켜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컬러를 입으시더라도 정말 이렇게 따뜻하면서도 각각의 컬러감들의 기모감들을 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세 벌, 입동 지나고 나서 정말 추워질 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바지를 입을 때왜 안쪽에다가 내복을 껴입으시거나 아니면은 스타킹을 껴입었을 때는 아무래도 자꾸 감기고 불편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한 벌만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데 심지어 예쁘기까지 해요. 핏자체도 딱 입었을 때 다리 라인을 예뻐 보이는 IGN이 참 그렇게 슬림 핏으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벌다다 들어요. 아랫배가 나와도 충분하게 싹 감싸 올라주니까 좋고요. 엉덩이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미디가 긴것 마냥 엉덩이도 쭉 올라오고,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가 밴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밴드 때문에도 허리가 굉장히 신축성이 좋고 넓은 밴드라서 엉덩이 뒷선을 딱 잡아주는 것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아래쪽으로 뚝 떨어지는데 보시면은 진짜 어떤 바지들은 너무 이렇게 펄럭펄럭 나팔바지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뭘 신어야 되는지 위에 상의는 뭘 입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쵸. 종아리 통도 이 바지뿔이라고 하죠. 전체적인 종아리 통에서도 여유감이 있으면서 너무 딱 달라붙지 않고 적당하게 힐이나 앵클부츠 신었을 때 예쁘고 그러면서 위로 쭉 올라와 있을 때내 엉덩이 위쪽까지 싹 감싸줄 수 있는 가장 베이직한 라인. 허리 밴드라서 진짜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정장핏 자체가 만드는 네. 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예쁘죠, 이것도? 어려운데 입었을 때 저렇게 핏 자체를 되게 깔끔하고 멋스럽게 내려주는 건 물론이고요. 저도 그냥 니트에다가 요즘에 가장 또핫 컬러이자 코트며 니트며 카멜 브라운 컬러입니다. 보셨을 때 앞쪽으로 그리고 옆선으로 봐도 레지끼를 한번 잡아들여서 다리선이 코다 보이는 느낌까지. 그래서 한번더 다리 라인이 예뻐 보이는 건 물론이고요. 다리 길이감까지도 길어 보이는 착시 효과를 주면서 네. 앞쪽으로도 통이 어느 정도 여유감 있어 쫙 이렇게 달라붙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쵸. 한번더 예쁘게 입어보실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핏 자체가 딱 이런 느낌? 나는.